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1월 21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증시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시키는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1.21%, 코스닥은 1.55% 약세를 보이는 흐름인데요. 전 거래일 미국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지만 국내 증시의 낙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 마감 이후 보스틱 연은 총재의 긍정적인 발언 또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중화권 증시의 하락세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포인트는 경기 둔화였다는 점에서 주말간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내용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감 깊은 발언이 이어지며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 폭을 확대한 점, 경기 둔화 우려감이 깊어지는 점 등에 대해 증시가 하락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개장 이후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외 시장에서부터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 한국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은 1.8%에 그치며 잠재 성장률 2%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 물가 상승률 5.2%보다 낮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고물가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마저 본격화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통화정책의 무게를 경기와 물가 중 어디에 실을지 한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가 출범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손병두 이사장은 코스닥은 그간 평균의 함정에 빠져서 고질적인 저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우수한 코스닥 기업들을 모아 지수를 만들고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게 시장을 새로 설계했는데 그게 바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라고 말했습니다. 손 이사장은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세그먼트 지정 제도를 만들었다며 세그먼트 제도는 코스닥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금리 인상 중소형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 관련주들도 소폭 강세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이외 대부분 테마군들은 시장 흐름에 따라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